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를 곰으로 변하게 해주는 베어비, 곰벌이 나오고요. 로얄 젤리를 받기 위해서 검은 곰의 미션을 수행하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장화, 헬멧, 아까방 구입할 거고 그리고 도구도 제가 쓰고 있던 전기자석에서 벌 10지역에서 가장 좋은 꿀뜨개로 바꿀 거예요.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으니 기대해 주시면서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검은 곰이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나 봐요. 여기는 늘 멋져요. 항상 봄이거든요.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죠. 언제나 꽃이 활짝 피어있고 벌이 윙윙대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니까요. 봄 기운에 취해 뭔가 해야겠어요. 딸기밭과 해바라기 꽃에서 꽃가루 3만 개를 수집하세요. 3만 개?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딸기밭과 해바라기 꽃에서 딸기가 바까. 자, 우리 캐스트를 볼까요? 딸기밭과 오, 우리 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봄의 기운에 맞춰서 해봐요. 딸기밭, 딸기밭 저쪽 위쪽에 있죠? 해바라기 꽃밭 먼저 갑시다. 해바라기 꽃밭 여기 있죠? 꽃가루들을 모아줄 거예요. 꿀을 만들기 위해서. 어, 여기 제 나뭇잎 이걸 먹어야죠. 그래야지 쿠키. 그죠? 간식들이 나와요. 우리 벌들 줄 간식들이. 예이. 짜잔, 해바라기 씨를 먹었어요. 꽃가루 컨테이너 가득 찼어요. 어, 무슨 소리지? 사악한 벌이 왔어요? 이게 내 건가요? 사악한 벌이 나타나서 싸우고 있나봐요. 우리 친구들이 저쪽에 있는 것 같죠? 아직 저희는 사악한 벌의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번에 5만 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캐볼게요. 자, 다 됐어요. 하나 다 됐고 내 것만 이름이 이렇게 위에가 있지? 저 15 섹터 있죠? 15 스테이지 저기 가면 지금 반딧불이들이 있어요. 자, 왔어. 아, 늑대. 늑대, 날 괴롭히지 마. 우, 맞았어. 아, 여기 있으면 되네요. 근데 왜 미스야, 미스는? 안 돼, 저기 다 가잖아. 여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Oh, no. 나 또 때렸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잡아줘 친구들. 오케이. 아, 아쉽게도 달을 못 먹었네. 일단 처음에 시작한 딸기밭에서 우리 딸기밭에 와있네. 잘됐다. 자, 굴을 뿌려주는 거예요. 굴을 빨리 엮기 위해서. 오잉 오잉. 자, Nice job! 잘했어요. I bet it smells good in those fields. 아주 냄새가 좋구나. 캐스트를 두 개 더 완료하면 로얄 젤리를 주죠. 이렇게 18개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산에 벌들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꽃들이 끝도 없이 계속 커질까?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완전 엉망이 될 거야. 어,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너와 너의 벌들이 있구나. 최고의 꿀 장인이 되기 위한 다음 수업이 여기 있어. 4만 개의 꽃가루를 민들레 꽃밭과 대나무 꽃밭에서 모아와. 이건 수업이라고. 내가 나의 수고를 덜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서 해줘. 대나무 밭에서 민들레 꽃밭에서 4만 개를 하래요. 자, 가봅시다. 자, 구. 구를 빨리 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하고 나면 돈이 좀 생기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배낭을 바꿔야 되나? 빨리 걷을 수 있도록 좋은 스틱을 사야 되나? 나 저런 옷들 좀 샀으면 좋겠는데. 와, 엄청 빨라졌어. 구 한 번 더. 대나무밭
친구들 나 좀 도와줘.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공격하고 있어. 이야. 자, 우리 여기서 4만 개를 모여야 해요. 그 아주 아이템을 잘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신발도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항상 이걸 할 때마다 간식을 다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못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모아놨다가 장비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됐니 얘들아? 이제 곰한테 가보자. 검은곰, 나 다 했어. 잘했어요. 왠지 좀 더 똑똑해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어? 똑똑해? 퀘스트를 한 개 더 완료하면 로얄 젤리를 주죠. 17개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다이아몬드 알 받기 진짜 힘들겠다. 17개를 어떻게 다 하지? 다이아몬드 알을 그냥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점점 더 유능한 벌 지킴이가 되도록 벌의 유형도 중요해진답니다. 최고의 벌 지킴이는 벌의 특수한 조합을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보죠. 특정 색상의 벌이나 폭탄을 만드는 벌에 특화하여 엄청난 콤보 점수를 노릴 수 있죠. 꿀 생산량을 대폭 향상할 때 벌떼 구성을 생각해보세요. 다음 꽃가루 만개를 모으세요. 꽃가루 만개? 어디서든 상관없나요? 어, 다이아몬드 알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이아몬드 알이 얼마죠? 다이아몬드는 400이네요 전설 100%라 준대요. 너도 나처럼 되게 새로운 애구나. 삽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삽질 열심히 하렴. 밤이 되었다. 그거 잡으러 가야 돼. 또 반딧불이. 반딧불 간다. 어디야 어디. 오케이. 여긴 거미 있는데 아닌가요? 예이. 왔어. 달 모았어. 뭐죠? 나쁜 벌이다.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 강한 애가 한 명 있어서 할 만할지도 모르겠어. 빰빰빰빰빰. 여기 나쁜 애가 들어온 건 아니죠? 여기 아이템 살 수 있겠다. 어, 여기 살짝 떴네. 어, 쟤는 이거 뭐야, 스윙도 별로 안 하네. 막대기도 얼마 안 힘들어요. 오, 어, 저런 건 어디서 사는 거지? 저 막대기 어디서 사는 거죠? 갖고 싶다. 컨테이너가 가득 찼어요. 갖다 옵시다. 자, 꿀을 이렇게 팔고. 어, 얘네들 엄청 바쁘다. 얘네 목이 이거 봐. 양봉할 때 쓰는 거 다. 어, 나도 저런 거 좀 사야 되는데. 곰별을, 아, 곰별 살 수 있구나. 꽃바로 두 개가 정해져. 1회 연구구매. 이런 걸 사줘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곰별을 하나 사자. 자. 아이템 제작. 아, 이렇게 제작한다고 이게 여기서 제작하는 거구나.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꽃 사이를 걸으면 꼭, 이거 봐. 이전 속도도 올라주고, 아. 이것도 되고 이게 다 되는데, 잠깐, 내가 지금 저거 없이 너무 레벨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했던 거죠. 아이템이 중요해요 항상. 자, 여기 샵을 한번 가볼까요? 자, 정착 못해도 일단은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있죠. 너무 먹고 싶다. 다 있는데 이거 앞에. 아니, 아니구나. 한참 모아야 되는구나. 구두 막 쓰면 안 되겠네. 용감함에 보호되네요. 어허. 가속 보호대. Right shoulder pad. 아, 이거 어깨 붙이는 거구나. 오. 아, 왜 이런 걸 하나도 몰랐을까. 아마. 이제 알았어. 괜찮아. 벨트 가방도 있고. 아, 아이템 많이 모아야 되네. 막 쓰면 안 되겠네. 파인애플하고. 등산화도 이렇게 있고. 아,
아직 여기를 못 사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저기 다시 가서 그 낮은 레벨에서 쓰는 거를 좀 살게요. 여기 있는 아이템을 쓰자. 이걸로 좀 버티자. 좀더 모을 때까지. 자, 장화 이거 4,400개. 이게 왜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산 거예요. 이게 되려면,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안 보였던 거야. 이게 뭐야? 재료가 있대.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요거 3개, 요거 3개 하고 요게 있어야 꽃사이를 걸으며 꽃가루를 수집합니다. 제작해 주세요. 장착했어. 아, 너무 좋아. 이것도 벨트 주머니 꿀 14,000개 있어. 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 해바라기 씨 10개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10배가 뭐야 또. Attaches to your waste to expand the size of your container. 이것만 해도 여기다도 뭐야? 뭐지? 그거 우리 지금 계속 모으는 거. 폴은 한국말 기억이 안 나. 꽃 멋있깽이 계속했단 말인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꽃가루. 꽃가루. 자, 이거는 hard that the grant bonus pollen and help prevent head injury. head injury도 막아주고 폴린도 더 해준대요. 아,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 이거 원. 이거는 내가 썼던 거고. 아, 됐다. 짜라란 짜라란. 오 예. 빨라졌어.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나 이것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스러웠는지 몰랐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것도 한참 빨라지고. 나는 그냥 내가 아이템만 안 좋은 거 있는 줄 알았네. 아우, 답답하다. 답답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성장 속도를 부스터 시켜줄 수 있게 자 곤별을 씁시다. 곤별 주세요. 곤별 줬었나? 곤별 왔어? 곤별 더 베어비. 예, 주기적으로 곰으로 변신시키는 다정한 벌이에요. 예. 곰별도 생겼어요. 아, 쿠키가 많으니까 너 쿠키 먹어. 이렇게 다 먹어. 곰별 쿠키 다 먹어. 레벨 다 먹어. 딴 거는 뭐가 재료에 많이 필요하니까 내비두고 딸기 좀 줄까? 아니야, 좀 이따 써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나 줘봐, 곰별. 여기 있네, 곰별. 곰별, 나 하나 줘봐, 곰. 변해보게. 준다. 왔어. 곰이 됐어요. 하하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이제야 좀할 맛이 나네. 이제야 좀할 맛이 나요. 걸음도 빨라지고,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 속이 다 시원하네. 오케이, 와이껌 됐어. 폴라베어다. 엄청 좋다, 저거.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더 빨라지고, 뭔가 다더 좋아졌어요. 역시 비싼 게 좋긴 좋구나. 또 줘. 오, 와, 훨씬 빨라지죠? 먹으면. 너무 좋아. 다 먹었어, 그새. 말도 안 돼. 이렇게 빨라졌어. 이렇게 빨라졌어. 와. 이제 시작이네요. 게임이 이제 시작이야. 저 잘했어요. 꽤 힘든 퀘스트의 연속이었죠. 로얄 젤리가 도움이 되길 바래요. 16개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와, 16개를 다 해볼까? 행운을 믿나요? 난 믿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Luck state in the game increased
the rate at which you find special token in flower. 그래서 럭이란 게 좋은 토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대요. 특정 들판에서 작업하면 행운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과학자곰은 내가 미신을 믿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한번 시도해본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클로버 들판에 가서 꽃가루 만 개를 수집하세요. 알겠어요. 새로운 행운의 풍경이라는 미션이 나왔어요. 오오오오. 잠깐만, 나 이거 애들 강하게 해주는 거 있는데. 티티티티 우리 애들도 세졌다고. 이제 나 혼자 싸울 수 있나 보다. 오, 애들 다네. 와, 금방 나오는 거 봐. 금방 나오는 거 봐. 아, 벤다가 됐다. 와, 이거 진짜 맘에 든다. 이거 곰 변하는 거. 아이, 이봐. 너 좀 달고 있니, 에너지? 좀만 기다리면 달겠는데, 죽겠는데. 잘하고 있어, 친구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야! 오케이. 오잉. 잘 싸우고 있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네가 아이템을 킵하고 나니까 애들이 레벨업을 못하네, 벌들이. 뭔가 좀 수가 필요한데. 자, 배어가 됐습니다. 히히히히히히. 우이. 자, 거진 다 잡았어. 거진 다 잡았어. 잘하고 있어,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어. 어우, 나 찔렸어. 야, 잡았어. 잡았어? 자, 또 밤이 됐죠? 잡은 거야, 나? 사악한 벌을 물리쳤어요. 오케이. 자, 아이템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가니, 너네? 지용,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오고 있어. 예. 예이. 예이. 친구들, 에너지 잡아줬어요. 오, 뭐야? 그건 뭐였니? 아, 이제 너무 좋다. 게임, 어, 나 죽으면 안 돼. 그래도. 아, 돈 올라가는 거 봐. 훨씬 빨라졌어. 캐는 것도 그러고. 아, 장난 아니야. 애들 완전 빨라. 여러분, 아이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이템을 잘 채우십시다. 우리 여기서 클로버 들판에서 또 나와, 장수풍뎅이. 어, 무당벌레. 이야, 검은 검. 금방이야, 금방. 진짜 금방이야. 할만해. 아, 좋아졌어. 예이. 아이, 북극곰. 아이, 검은곰. 나왔어. 잘했어요. 운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퀘스트 3개를 더 하면 로얄 젤리를 주죠. 15개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다이아몬드 알을 받아야 되겠어. 파란색 벌은 침착하고 쿨하고 차분하죠. 파란색 벌 4개의 유형을 발견하면 파란색 벌 클럽하우스에 입장할 수 있어요. 오, 그 안에는 당신을 순간이동 시켜주는 포털이 있고요. 이번에는 파란색 벌에 대해서 알려주죠. 파란색 꽃가루는 파란색 꽃가루 15,000개. 아니야, 15만 개를 수집하세요. 15만 개. 15만 개? 오, 장착된다. 아, 이걸 먼저 할까?
무기를 먼저 할까? 할 수 없음. 아, 좀 더 필요해. 땅 49개에서 안 되겠어. 이거 목표야. 150만 있어야 돼. 150만. 150만 금방 될 수 있어. 좋은 아이템을 사야겠어요. 쟤 이거 들고 있잖아. 오, 야, 너 장난 아니다. 나 뭘 따라오래요.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뭐야? 여러분, 얘 뭐예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음악 이름? 쟤는 싸우고 있는 거야, 아직? 친구? 얘는 안 죽나? 오, 나 있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네. 호호호호호호. 검은관 잘했어요. 퀘스트를 두 개 더 하려면 로얄 젤리를 주죠. 14개 더 하려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14개. 자, 뭐예요? 흰색 꽃가루를 만든 꿀은 질리지가 않아요. 중립적이면서도 다른 음식과 모두 잘 어울리는 뚜렷한 맛이 느껴지죠. 다른 색깔과 들판에 꽃가루와 적절히 섞으면 그때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시도해볼까요? 파인애플 밭 꽃가루 8만 개, 빨간색 꽃가루 8만 개 수집하세요. 아, 파인애플 밭. 파인애플 밭 우리 가야죠, 그죠? 거기 가서 아이템 사면 돼요. 그리고 레드, 적힌 잘 레드는 장미밭 가서 해야죠. 장미밭. 삐용. 자, 왔어요. 여기서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오, 예스. 얼마나 좋아졌나 볼까요? 잠깐만, 일단 보자, 뭔지. 아직 놓쳤어. 자, 0.9초에 둘러싼 땅 49개에서 꽃가루 두 개를. 0.9초? 두 개? 빠른 거야? 이거 볼까?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거거든요. 0.5초에 둘러싼 9개에서 꽃가루 네 개. 뭐야? 얘는 0.5초에 네 개를 수집하는 거고, 얘는 0.9초에 두 개를 수집한다는 건데, 0.9초에 49개에서 40 곱하기 2겠지요. 그죠? 얘는 9개 곱하기 4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겠지. 돈을 더 주고서 왜 바보짓을 해. 그렇지 않겠어요? 어, 스프라우시다. 예이, 나는 블랙베어예요. 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쩌른쩌른쩌른쩌른쩌른쩌른쩌른쩌른. 자, 제가 왔으니까 금방 끝날 텐데. 어, 끝났구나. 벌써 오자마자. 오우, 오,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오유. 오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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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저렇게 오자마자 끝내지? 오, 신기하네. 오케이, 잘했어요. 분홍색 파인애플 꿀을 좀 만들어 줄게요. 퀘스트 한 개 더 하면 로얄 젤리를 주죠.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퀘스트 뭐야? 지금쯤 더 높이 있는 들판에 꽃가루를 훨씬 더 빨리 모은다는 걸 알아챘군요. 그 이유는 큰 꽃이 꽃가루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만 파낼 수는 없잖아요. 몇몇 최고의 꿀은 가장 기본적인 들판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을 부탁하려 해요. 파란색 꽃밭과 버섯 들판에서 꽃가루 만 개를, 만 개, 10만 개를 수집하세요. 알겠어. 그럼 근데 아이템 뭐, 쟤는 저기 파인애플 밭에 있다. 파인애플 밭. 쇼쇼쇼. 예. 다 날라왔어? 또 안 와? 또 어디 간다잖아. 어, 저기 티켓이 보이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 게임이 재밌어서 금방 다시 하러 올 거예요.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착하기였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